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금융플랫폼 업계가 만나 새로운 금융시대를 어떻게 준비할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주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혜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오늘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할 때 동일 기능, 동일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이나 편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작용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힘줘 얘기했습니다. 플랫폼의 특정 서비스의 가치는 락인 효과가 커지는 만큼 빅테크의 독점 서비스 등의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금융정책은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 자산 등 크게 다섯 개 핵심 분야에서 이뤄질 계획입니다. 내년 1월 본격화할 마이데이터 시대에 중소, 소상공인과 산업 분야 등 기업 데이터를 확충해 기업 금융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고 금융 부분에서 AI 가이드라인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신기술 활용을 높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메타버스 등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안정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오픈 뱅킹을 넘어 오픈 파이낸스로의 전환도 기대됩니다. 맞춤형 개인 디지털 공간인 마이 플랫폼으로 하나의 앱에서 금융과 생활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와 비용을 절감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고 위원장을 비롯해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과 KB금융지주, 신한은행, 현대카드 등 기존 금융사들이 참석했는데요. 그동안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만큼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